안녕하세요, 비롱입니다. 오늘은 꽈리고추찜 레시피를 준비해봤는데요. 꽈리고추찜 만드실 때 보통 양념간장 많이 만드시잖아요. 근데 간장도 맛있지만 저는 이 또 다른 양념장, 이게 구수하고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꽈리고추찜에 무치나 흰 가루는 밀가루보다 이 가루를 무쳤을 때 더 맛있었어요. 오늘 꽈리고추찜 레시피 색다르게 준비했으니까요, 바로 시작해볼게요. 오늘 준비한 꽈리고추의 중량은 200g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좋은 꽈리고추를 구매하면 또 좋잖아요. 그래서 꽈리고추는 어떤 꽈리고추가 좋은 꽈리고추냐면요, 연녹색을 띠고 꼭지가 신선하고 쭈글쭈글할수록 신선한 꽈리고추입니다.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. 꽈리고추는 반대로 많이 쭈글쭈글해야 신선한 꽈리고추라는 걸 꼭 인지해주세요. 자, 우선 꽈리고추를 꼭지만 떼놓고 깨끗이 씻어줄 텐데요, 꼭지 따는 방법은 꼭지 위쪽을 잡고서 옆으로 꺾어주면 아주 쉽게 깔끔하게 꼭지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하나씩 똑똑똑 떼서 준비해주세요. 이렇게 꽈리고추 손질을 하다가 또 버려야 할 꽈리고추도 있습니다. 이렇게 잘라져 있거나 좀 시들거리고 상처가 난 것들, 꽈리고추들은 좀 제거해주세요. 이런 꽈리고추를 넣어 만들게 되면 신선했던 꽈리고추도 금방 상할 수 있어요. 자, 꽈리고추를 깨끗이 씻어준 후에 물기를 대충 털어내고 채반에 받쳐서 준비해주세요. 자, 이제 보통 꽈리고추찜 할 때 이 꽈리고추에 묻어있는 물기를 닦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.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안 됩니다. 하지만 물기가 부족하면 제가 말한 흰 가루가 어떻게 쉽게 묻어날까요? 그래서 이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흰 가루를 묻혀줄 거예요. 투명 볼에 위생랩을 씌워주세요.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요. 물기를 대충 털어낸 꽈리고추를 담습니다. 그리고 영상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꽈리고추찜 할 때 주부님들 밀가루로 많이 하시잖아요. 저도 밀가루로 하기도 하는데요, 밀가루가 아닌 이 가루가 집에 있다면 이 가루로 한번 해보세요. 더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. 바로 이 가루는 찹쌀가루인데요, 찹쌀가루 3큰술만 넣어주세요. 1큰술, 2큰술, 3큰술 정도 넣고요. 그리고는 위생랩을 들어서 골고루 묻어날 수 있도록 흔들어주세요. 자, 밀가루 아닌 찹쌀가루를 꽈리고추에 묻히게 되면 어떤 비주얼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? 자, 이제 찜기 준비해 주시고요, 찜기에 물 500ml 넉넉히 넣어주세요. 그리고 불을 올려주세요. 어떤 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도 한데요, 이 꽈리고추 찜을 만드실 때만큼은 그냥 바로 꽈리고추를 올리지 마세요. 김이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꽈리고추를 놓아줄 거예요. 그리고 꽈리고추찜을 할 때 얼만큼 쪄야 하는지 몰라서 오래 찌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오래 찌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만큼 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, 준비해둔 꽈리고추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뚜껑을 닫은 채로 약불로 줄이고 제가 알려드린 시간 딱 3분만큼만 쪄보세요. 시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뚜껑을 한번 짠 하고 열어보세요. 이야, 꽈리고추 정말 맛있게 쪄졌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꽈리고추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, 넓은 쟁반이나 뭐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, 김이 올라오지 않는 차가운 곳에서 꽈리고추를 한 김 식히는 거예요. 자, 꼭꼭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양념 묻히게 되면 양념이 잘 되지 않아요. 꽈리고추와 양념이 따로 노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꽈리고추는 꼭 한 김 식힌 뒤에 만든 양념장을 버무릴 거예요. 자, 이제 양념장 알려드릴 텐데요, 꽈리고추찜 한 번이라도 만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보통 다 간장 양념을 많이 만듭니다. 간장 양념으로 해도 너무 맛있죠. 하지만 저는 이 양념으로 또다시 레시피를 도전했더니 너무 맛있었던 거 있죠. 네, 바로 저는 간장 한 큰술을 빼고요, 된장 한 큰술을 넣었어요. 자, 그럼 양념장 알려드릴게요. 자, 된장인데요, 된장은 우리 연한색 된장, 재래식 된장이 있고 어두운 된장, 네, 이제 집된장이 있죠. 이 꽈리고추찜 양념 만들 때는요, 재래식 된장으로 준비해 주세요. 한 큰술 넣어 주세요. 그리고 매실액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다진 마늘 한 큰술이고요, 다져두었던 대파 한 큰술, 고춧가루 두 큰술. 고춧가루는 굵은 것보다 고운 고춧가루 쓰시는 게 더 색도 예쁘게 나와요. 자, 통깨 한 큰술 넣고요, 끝으로 올리고당 한 큰술 넣어 주세요. 자, 그러면 끝이에요. 자, 제가 설탕을 넣지 않았잖아요. 꽈리고추와 설탕은 궁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때문에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양념 개어주세요. 꽈리고추찜 양념장,
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실까요? 넓은 볼에 한김 식힌 꽈리고추 넣어 주시고요. 이야, 아주 쫀득쫀득하게 맛있게 잘 젖었습니다. 다음으로 만든 된장 양념 넣어 주세요. 그리고 살살 버무려 주면, 이야, 냄새가 손으로 만졌을 때 촉감은 쫀득쫀득하고요. 올라오는 냄새는요, 아주 미쳤어요. 난리 났습니다. 이야, 이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데요. 늘 만들었던 간장 양념 꽈리고추찜 말고 된장 꽈리고추찜은 어떠실까요? 꽈리고추에 살짝 아삭아삭함은 살아있고 맛은 맛대로, 쫀득함은 쫀득함대로 아주 너무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꽈리고추찜 만들어 봤습니다. 어느 레시피에 정답은 없지만 간장을 넣었던, 된장을 넣었던, 고추장을 넣었던, 어떻게 만들었던 간에 우리 입맛에 맞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 아닐까요? 저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요즘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마트에 가면 어떤 것을 어떻게 얼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. 하지만 이 앞에 있는 꽈리고추만큼은 지금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조미료를 이용해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반찬, 이렇게 하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.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쫀득쫀득한 거 느껴지시죠? 양념은 꽈리고추가 뜨거울 때 하면은 양념이 흐트러져서 맛이 없어요. 꽈리고추는 꼭 한김 식히고 양념을 버무려야 이렇게 양념이 오히려 더 잘 묻어난답니다. 와, 너무 맛있어요. 주먹이 꽉 쥐어지는 맛입니다. 알싸한 게 맵고 맛있네요. 소리가 들리시나요? 자, 그럼 우리 주부님들 끝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. 연한 초록색을 띠고 꼭지가 신선하며 많이 쭈글거리는 꽈리고추가 좋은 꽈리고추다. 꽈리고추 꼭지를 제거하고 한번 세척한 후에 찹쌀가루를 묻혀내고 그리고 3분간만 찐다. 찔 때는 김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한김 식힌 뒤에 만든 양념장을 버무린다.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? 자세한 레시피는 제가 고정 댓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쫙 나열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이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반찬, 맛있는 꽈리고추찜 만들어 드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필요용! 난 요리